이게 보세요 여러분, 진상이 다 나타난 거예요. 대장동 게트가 내 동생이니까 해줘라 하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그렇게 해서 성남시는 카지네를 쓰고 이재명은 어쨌든 6천억 가까운 돈을 환수를 한 거고, 역사상 최고의 모범적인 공익환수 사례다. 네, 네. 김한배가 또 그러지. 3,700억을 가져가더니 3,700억 손 대장 받아가게 되니까 이제 국정인들이 아 우리는 안 했구나 또 돈 내달라고 이것 달라 저거 달라. 이재명은 난놈이라고. 이재명 난놈이다.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더라. 정밀하게 세웠더라. 기가 막히게 이재명이가 정밀하긴 한데. 정밀하겠지. 그러니까 전에는 전혀 안 나고 앉아서 이렇게 딱 해놓은 거네. 뭐한 새끼, 뭐한 놈, 공산당. 공산당 같은 놈. 그게 어떻게 특혜를 준 사람 그런 애랍니까? 네. 어? 거기에 특혜를 준 건 윤석열과 박영수 나오잖아. 네. 여러분 이건 신뢰수 매우 높은 거거든요. 상황과 정황을 보면. 네. 자기가 또 신뢰했던 사람 선배한테 한 거니까. 근데 이게 포탈에 도배가 돼도 모자란데 일부만 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널리 퍼뜨려 주시고. 대장동은 김만배 녹취록 똑같아요. 역사상 최고의 모범적인 공익환수 사례다. 네, 네. 김만배가 똑같이 그러잖아요. 370억을 달라. 3,700억을 가져가더니 3,700억 손 대장 받아가게 되니까 이제 국정인들이 아 우리는 안 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형이 많이 갖게 된 거지. 천하동이 다 패는 거였었는데 그걸 또 돈 내달라고 뭐, 이것 달라 저거 달라. 이재명은 난놈이라고. 이재명 난놈이다. 기가 막히게 이재명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아주 정밀하게 했네. 정밀하게 했지. 그러니까 전에는 전혀 안 나고 앉아서 바꾸게 딱 해놓은 거네. 근데 이재명은 난놈이야.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더라. 정밀하게 세웠더라. 뭐한 새끼, 뭐한 놈, 공산당. 공산당 같은 놈. 이재명 시장이 터널 좀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뭐 저리 좀. 계속 이게 이제 이 부대적분 자꾸 붙는구나. 그래서 내가 욕을 많이 했지. 응? X같은 새끼, 공산당 같은 새끼 했더니 성남시의원들이 찾아와서 그만. 그게 어떻게 특혜를 준 사람 그런 애랍니까? 네. 어? 거기에 특혜를 준 건 윤석열과 박영수 나오잖아. 네. 여러분과 지금 제가 계속 저 여러분 실시간 채팅창 다 읽어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뉴스타파 보도 또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뉴스타파만 해도 진보 중도층만 보니까 맞아요. 보수층이 모른다니까. 보수층들이 있는데 저도 저 원래 정치하기 잘 안 하는데 있잖아요. 거기에 저도 올렸어요. 네. 그런데 올려야 돼. 그 왜냐면 초등학교 모임인데 누군가 정치하기 하지 말자 그래갖고 안 올리는 데 있잖아요. 네. 근데 애 요거드들이 각오를 올렸어. 이제 그런 데만 올려버려야 돼. 폭탄은 아니고 네. 진실이다 하면서 토하고 좀 빠지더라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댓글 좋은 글 굉장히 많이 올라오세요. 네, 그래서 저 그거 그 글도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글도 올라오죠. 네, 아침에 그 가족들 유가족들 네, 일어났더니 아버지가 울고 계셨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런 모습 처음 봤는데 할머니가 실은 그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로 너무 힘드셔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자살하신 분들 합병 걸려 돌아가신 분들이 네, 많아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펑펑 우는 거 자기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윤석열을 찍은 거야. 사전투표에. 네, 사전투표에. 아,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왜 사전투표 전에 그게 보도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무슨 뭐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예를 들면 그 신앙님이라는 기자님 제보자가 네. 막판까지 망설이다 그렇죠. 이번에 제보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왜냐하면 아는 사람 친분관계 있는 분의 그치. 녹음을 폭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조금 그 부분 아쉽더라도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 토론할 때도 특검 하시겠냐고 계속 물어보는데도 못하잖아요 답을. 그러니까 그렇게 기세에서 원래 이렇게 하더니 그래 합시다 하면 되잖아요. 네, 합시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내 거 다 합쳐서 합시다 그렇죠. 하면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토론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끝까지 말 안 하잖아요. 왜 자기가 구린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것 보세요라고 소리 지르고 TV 토론에서 상대국한테 네. 이것 보세요 하는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김만배 일당 녹취록이 되게 재밌잖아요. 이재명은 난놈이야, 난놈. 그리고 그 다음에 3,700억이 했다가 뭐 공산당이야 막 이거 다음에 설계를 그렇게 해놓은 거야. 사전에 가져간 거를 신앙기자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성남시랑 도계공 걔네들이 정밀하게 설계를 해놨더라고.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게 이재명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아주 정밀하게 했네. 정밀하게 했지. 그러니까 전에는 전혀 안 나고 앉아서 바꾸게 딱 해놓은 거네. 근데 이재명은 난놈이야. 이게 보세요 여러분, 진상이 다 나타난 거예요. 대장동 게트. 네. 그렇게 성남시는 카지네를 쓰고 이재명은 어쨌든 6천억 가까운 돈을 환수를 한 거고 나머지 이제 어쨌든 민간 개발이니까 민간 쪽에서 벌어진 개발 그렇죠. 이익과 피부는 성남시가 6천억이나 공산당시를 갖고 뜯어놓은 거지. 그건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법적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때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서 국가에서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다 민간인한테 다 줘라. 이런 그런 기조였잖아요. 대통령이 예. 시키니까 그냥
다 그냥 아 이거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다 했던 거잖아요. 그 2008년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 판에서 네. 그렇게까지 했으면 진짜 네. 그 단군 이래로 최고의 환수를 한 건데 엄청나게 한 거죠. 이걸 저렇게 뒤집어 씌우니까 이제 시민들도 아는 분들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딱 당선되면서 그 부분을 이제 공익환수 쪽으로 딱 끌어들이려고 예. 하니 저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죠. 당시에 성남시 의회가 완전 야당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결론적으로 이재명 시장은 1조 원이 넘는 지방세를 달성하면서 약 8천억에 이르는 돈을 개발 사업에 쏟아부을 예정이라는 얘기인데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이날 빈대서 잔치하고 본인의 지적 공부하며 정작 빚감는 설거지는 다음 시장에 남겨놓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남시보다 훨씬 경험하는 아파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도 수익내기가 어려운 여정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이 사업을 통해 수익으로 그 수익으로 빚값되는 빚값됐다는 집행부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그때 당시 예금보험공사 이제 문건에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1800을 부실대출, 불법 부실대출 했잖아요. 조영이랑 네, 브로커가 네, 네. 그걸 박영수, 김만, 윤석열에 덮어준 거고요. 네. 커피 한 잔 다 주고. 커피 한 잔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제 부산저축은행이 저축은행 비로 망했잖아요. 저축은행들이. 그럼 저축은행들이 빌려준 채권은 남아있잖아요. 예금보험공사가 그것을 자 예보는 5천만 원까지 책 은행에 예금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양이삼 예금자한테 5천만 원 줬다고 쳐요. 저기 그다음에 우리 이득신 예금자한테 은행이 망해도 그러면 은행은 예금공사는 그 은행의 저축은행 채권을 회수해서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보고서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은행이 이제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면서 C7이라든지 대장동 초기 세력들 이강길 C7 이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망했다. 망한 이유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민간 개발을 투자하다가 성남시에서 갑자기 공익개발을 밀어붙이면서 네. 이 사람들의 사업이 망했다. 그 표현이 예금봉사 문건에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왜 망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어찌됐든 돈을 환수하려면 채무자들이잖아요. 돈을 빌려간. 그래서 저희 부실해진 저축은행을 대신해서 돈을 뜯어내야 되니까 상태를 파악을 한 거예요. 아 원래 민간개발로 떼돈을 벌려야겠는데 망해가지고 성남시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만 해도 이재명 시장이 특혜를 준 게 아니라 사업 오히려 망하게 한 거예요. 나쁜 그렇죠, 놈이에요. 공산당이에요. 네. 난 놈이에요. 걔네들 표현을 하면. 맞아요. 그렇죠. 정밀한 놈이에요. 치밀한 계획이에요. 지네들이 더 많이 먹고 싶었는데 네. 이재명한테 다 뜯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도 망하고. 네. 그렇게 자초했는데 웃긴 건 조우영이랑 김만배가 살아남아서 네. 대장동하고 C7 이강길을 많이 들어보셨죠. 초기 사업자 구속되니까 그쵸. 사업권을 딱 떼고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달라는 건 어쩔 수 없이 공산당이니까 나쁜 놈이니까 뜯기고 나머지 이득을 도모한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SK, 뭐 하나금융지주, 대한항공 이런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고위법조인들. 네. 네. 근데 필이면 이놈들 진짜 망했어야 된 건데 필이면 부동산 경기가 폭등하면서 올라가니까 예. 살아나 버렸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 보여요. 책임이 어떻게 성남시는 이재명한테 있습니까? 그 초기 사업자 그분이 구속되는 과정도 괜히 구속된 게 아니고 지금에 있는 이 50억 클럽에 있는 이 법조인들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 상당히 그게 의심이 됩니다. 그 이강길 대표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정봉주 네. TV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KBS 시사 직격에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우리 진보 유튜버들하고도 네. 완전히 나는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 당했다. 나만 구속됐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내 우리의 사업권을 뺏어가기 위한 치밀한 그자들 남욱이라든지 정영학이나 김만배라든지 고위 법조계 뒷배가 있는 자들 맞아요. 예. 공작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의심스럽다. 네. 네.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포탈들을 쭉 지금 대충 훑어봤는데요. 지금 가장 뉴스가 많이 나야 될 것은 김만배 녹취록입니다. 네, 네. 옛 7달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는데 그건 그만큼 이제 부동산 투기라든지 개발비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도 큰 거고 LH 사태도 있었고 이게 지금 진실이 드러났는데 포탈에서 다행히 그래도 네. 워낙 어막 메가톤급 이슈니까 네. 그다음에 뭐 정영학이나 나무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는 정영학 일방적으로 녹취한 그 자기들끼리 이익 배분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과장된 부분도 있어 보이기도 해요. 보면 부정확한 내용도 있고 이건 차분하게 자기가 신뢰하는 기자한테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네. 자기가 이야기 김만배 씨 목소리 들으면 너무 차분하잖아요. 그다음에 아주 그 진실돼 보이게 차분하게 진술하잖아요. 이건 신뢰성 매우 높은 거거든요. 상황과 정황을 보면 네. 자기가 또 신뢰했던 사람 선배한테 한 거니까 근데 이게 포탈에 도배가 돼도 모자란데 일부만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계속 MBC, KBS, YTN 이런 데 보도 똑바로 항의 전화도 하고요. 게시판에도 남기고 그다음에 뉴스타파 보도 그다음에 지금 뭐 네이버까지 전부 다 90% 넘는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널리 퍼뜨려 주시고